이사다니 뭐 도울 거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천공은 대체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가 연주하던 하프인데 몬드 최고의 보물이야. 천공의 하프만 있다면 드발린을 악몽에서 구할 수 있어. 그것만 있으면 정말 풍마룡을 멈출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난 세계 최고의 시인이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모르는 노래는 없어. 내 눈을 봐. 되게 믿음직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공의 하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대성당의 안전한 곳에 모셔져 있다고 들었어. 가서 상황을 살펴볼 거야. 관심 있으면 따라와도 돼. 내가 하는 거 잘 봐. 수녀 누나, 안녕. 바람신의 가오가 함께하게. 어린 시인, 무슨 일이죠? 사실 몬드성을 위기에서 구할 비밀을 알고 있어. 네? 역시 바람신의 가오가. 하지만 이 일은 기사단에 알려주세요. 저처럼 평범한 수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누나도 도와줄 수 있어. 천공의 하프라던가 하프만 있다면 풍마룡을 돌아가 주세요. 응? 풍마룡이 제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단장 대인께서 마음만 먹으면 토벌에 못할 이유도 없죠. 그건 안 돼. 그렇게 되면 풍마룡은 죽잖아. 동풍을 거역한 어리석은 짐승. 바람의 신께서 돌아오시더라도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기 누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꼬마 시인. 이 아이가 누나라고 부르니까 알 수 없이 기분이 좋아. 이상하네. 하는 수 없지. 저는 못 참아. 독실한 신도여 기뻐하라. 이 몸이 바로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이니라. 놀랐지? 놀라서 울고 싶지? 드디어 모시는 신을 만났는데 어때? 감동했어? 다른 볼 일이 없으시다면 전 처리할 서류가 있어서 이만. 야! 수녀 누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그래도 목적은 이미 달성했어. 누나가 대성당에 천공의 하프가 있다는 사실에 부정하지 않았잖아. 그럼 기사단에서 가장 핫한 신인인 네가 한번 해볼래? 바람신의 가오가 함께하게. 당신은 그 기사단의 신인이죠? 어쩐 일로 오신 거죠? 단장 대인께서 주신 업무인가요? 그렇군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방금 전 수상한 시인이 하프를 빌리면서 자신이 바르바토스라 헛소리를 하더군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천공의 하프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르파스툼 축제 때만 사용하죠. 빌릴 때는 단장, 주교님, 그리고 시민대표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데 기사단의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이봐. 아무튼 서류가 필요한 일이에요. 다른 일 없으시면 전 바빠서 이만. 휴, 역시 안 되는 건가? 역시라니? 그냥 기사단의 슈퍼 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용사가 마을에 온 김에 겸사겸사 귀중한 보감을 가져갔다. 어때? 후세에 전하기 딱 좋은 노래잖아? 그런 비유는 실례잖아, 음유시인. 오해야, 오해. 몬드에 대해 실망했을 뿐이라고. 용사에게 보감을 아까워하다니. 대놓고 빌리긴 힘들 것 같네. 아무래도 다른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줄 테니 마음껏 말해봐. 어떻게 훔치는 게 좋겠어? 괜찮아, 편하게 말해봐.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주제에서 벗어났잖아. 사실 이 일은 나보다 네가 더 적합해. 난 노래 말곤 잘하는 게 없단 말이야.
게다가 난 몬드에 아는 사람도 없어. 잡히면 처벌받을 게 분명해. 물건 훔치다 잡혀도 억울할 건 없지. 하지만 넌 달라. 넌 몬드의 한 공원도 있고 기사단 미래의 스타잖아. 걸리면 잘 변명해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게다가 여기 경비병은 밤에 바로 퇴근하는 것 같아. 이 시기를 이용하면 실수할래도 할 수 없겠어. 걸릴 걸 염두에 두고 추천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긴 했지. 왜? 오? 이유가 뭐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 뭐? 수줍어 하지 마.
뽕짝마! 뭐하는 짓이냐? 들켜버렸어! 도망쳐! 날 따라와! 다이루크 어르신, 이번 주 장부입니다. 역시 이번 폭풍으로 장사에 큰 타격을 입었군.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주인장, 우리 좀 은밀한 곳이 필요한데. 2층으로 가봐. 2층엔 사람이 적어. 하지만 넌 음유시인이잖아. 눈에 띄는 자리가 좋을 텐데. 공연은 다음에 하고 먼저 올라갈게. 나중에 봐. 저들을 잘 감시해. 저 시인은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 무슨 상황인지 알아봐야겠어. 누구에게 물어보시려고요? 몬드성의 경비병들에게 물어봐야지. 다이루크 어르신, 좀도둑들 못 보셨나요?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동했지? 소식 못 들으셨나요? 좀도둑 둘이 천공의 하프를 훔쳐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군. 그러게 말입니다. 천공의 하프는 바람의 신께서 친히 연주하신 보물입니다. 그렇게 귀한 문화유산을 팔 수도 없는 물건을 훔칠 바엔 차라리 내 술 저장실을 털고 말지. 실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네.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초록색인 두 놈이 저쪽으로 간 것 같네. 감사합니다, 다이루크 어르신. 오늘은 뭘 마실까? 찬장 뒤에서 찾아낸 술을 내려놓지 그래. 차가운 걸 마시고 싶어. 그것보다 내 질문에 잘 대답해야 할 거야. 먼저 좀 마실게. 계산한다니까. 공연으로 갚을게. 아직 술을 살 수 없는 나이 같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처음 술을 마셨을 때 당신은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 필시 이분이 바로 다이루크 어르신일 거야. 술집 주인장 배후에 그러니까 더 높은 주인장,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참고로 난 이 사람 술집에서 빚은 민들레주를 좋아해. 대부분 돈이 없어서 잔으로밖에 못 마시지만. 방금 경비병한테 좀도둑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공이 하프를 훔치려 하다니 대단하군. 바보라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바보 중에 바... 우리가 훔친 게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쪽은 기사단에 떠오르는 샛별이야. 이런 사람이 왜 몬드의 성물을 훔치려 하겠어? 떠오르는 샛별? 아, 그게 바로 자네였군. 그래, 이 음유시인과는 친한 사이인가? 여행자의 신분으로 위기에 빠진 몬드에 도움의 손길을 뻗다니. 이런 사람이 기사단에 들어가다니 아깝구만.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풍마력 문제에 계속 몸을 사리고 있어. 일처리가 아주 비효율적이야. 외교적으로도 우인단에 밀리고 또 보수적이고. 그만두지. 나도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 보아하니 다이루크 어르신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무척 싫어하나 보네. 가려는 길이 다른 것뿐이야. 몬드라는 이 도시에 나도 바라는 게 있거든. 그럼 내 질문에 대답해. 어째서 천공의 하프를 훔치려 했지? 정말 알고 싶어? 기사단과 관련된 성가신 일에 말려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나야말로 기사단의 성가신 존재이니까. 그럼 내가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노래하면 믿어줄 거야?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그럼 내 연주에 비용을 지불할 테야. 보수는 오모라부터야. 내용에 따라 정하지. 좋아. 그럼 한 곡 뽑아볼게. 아까의 서사시는 대체... 이건 중요한 비밀인데 왜 내게 이걸 알려주는 거지? 왜냐고? 바람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때, 다이루크 어르신? 재미있군. 내게 시간을 줘. 다리를 놔줄 테니. 이방인, 자네는 기사단 일원이라 의심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수배 전단에는 금발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음유 시인은 술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난 술집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내일 밤 술집 영업이 끝나면 여기서 만나지.